오성욱 선수에게 너무 가혹한 얘기 아닌가요? 오성욱 선수가 뭐 남은 3세트 동안 뭐 한 4, 5이닝에 끝내면 그것도 대단한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자, 중점 중요한데 일단 성공시켰고요. 네. 경쾌하게 뒤로 돌려치기 바로 성공. 1세트의 첫 번째 공격 성공하고 옆돌리기 실수한 게 정말 너무 아까웠었죠. 그렇죠. 우리가 한 경기 끝난 다음에 복귀를 했을 때 아, 거기서부터 꼬였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들 중에 첫 이닝에 그런 공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옆돌리기는 실수하지 않고 침착하게 처리. 네, 비교적 쉬운 공이었고요. 슬쩍 밀리도록 넣어치기를 해야 되는데 팁을 덜 주고 얇게 넣으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정확하게 오면서 성공. 뱅크샷 성공시킵니다. 알겁니다. 오성욱. 많은 당구 팬들에게 오성욱이라는 세 글자의 이름. 퍼펙트 큐에 가장 근접했던 선수. 그렇죠. 옆돌리기를 너무 아깝게 놓치면서 1,000만 원을 다 가지 못했고 그랬지만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선수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돌리기 두껍게 밀어서 처리합니다. 네. 베스큐 금점 성공 1런을 기록합니다. 조고베치가 비교적 수월한 해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이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흐름 또 전 세트 임준혁 선수 같은 흐름이 나왔어요. 오성욱 선수가 1세트를 수월하게 풀어갔을 텐데 약간은 늦었지만 이제야 좀 만족스러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두께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배치죠. 옆돌리기. 아, 좋네요. 여기서 오. 네. 추가 득점까지 성공합니다. 아, 멋진 득점이었습니다. 네, 보내고 있습니다. 키스가 아주 접전이었지만 절묘하게 먼저 빠져나왔고요. 뭐 지금 이런 부분은 테이블의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공을 치는데 지금 뭐 아주 얇은 두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두께로 처리했거든요. 그랬죠. 투쿠션에서 내회전이 잘 받아준다는 걸 이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었죠. 짧게 오, 네. 성공. 내려오는 힘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짧은 각 성공시키면서 지금 저 상태에서 이제 끌어치는 동작이 들어가는 순간 공이 감기면서 계속 짧아지는 거죠. 네. 지금은 큐를 멈추면서 아주 잘 처리했습니다. 큐가 더 들어가면 이제 끌림이 더 강해져요. 네. 걸어치기 2점짜리 노립니다. 넣어치기도 가능하고요. 걸어치기로 아, 잘 걸린 것 같은데요. 퍼졌어요. 자, 퍼졌어요. 퍼졌어요. 아, 네. 그러니까 중간에 밀림이 네. 확실하게 눈에 보일 정도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아까 옆돌리기 때 보셨겠지만 단쿠션에서 이제 좀 누워주는 그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좀 넉넉하게 가도 되거든요.